스키마 관련해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스키마 11번이죠. 같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 다룰 내용은 인설트예요. 인설트. 인설트 올의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미 알고 있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넣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영향을 받은 필드, 아니죠. 로우의 수, 데이터 아이템의 수, 그리고 nil. nil은 리턴 값이 nil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리턴된 게 nil이라는 거죠. 리턴이 nil이 아닌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리터닝 해서 뭔가 특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리턴 값이 지시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insert all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명칭입니다. 그죠? artist라고 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아이템, 그러니까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존 콜린 뿐만 아니라 주피터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누구예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슈프맨도 있죠.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터닝도 같이 넣어줄까요? 둘 이상의 아이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러한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ID는 6번과 7번. 이런 방식,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스키마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키마는 좀 더 간결하죠. 간결하고 리턴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통째로 스키마가 리턴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 앞에 OK가 먼저 붙어요. 투플이 리턴되는 거예요. OK 투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티스트만 따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sult 같은 경우, 지금 result는 여기에 우리 리절트를 넣었었나요? 안 넣죠. 다시 그러면은 리절트, 이렇게 리절트를 두고, 이 경우 리절트의 값은 이런 형태 OK가 포함되어 있는 투플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아티스트를 보게 되면 아티스트는 그냥 뭐예요? 뮤직DB의 아티스트라는 스키마가 리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코딩할 때 잘 헷갈려서 요 리절트에 있는 요 값을 요 아티스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키머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경우보다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는 앨범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내가 새로운 앨범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티스트와 앨범 간의 관계, 지금 같은 경우 리턴 받은 값이 있잖아요. 뭘 리턴 받았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올라가야 되겠나요? 더더 그렇죠. 이렇게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앨범의 포링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티스트와 앨범 간의 관계는 원 투 매니 관계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앨범이 어떤 아티스트에 속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어떤 아티스트에 속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아티스트의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새로 만들어지는 포링키, 그 앨범의 포링키로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스키마를 쓰게 되면 그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리포 인서트에서 아티스트 앨범, 이렇게 동시에 앨범을 같이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 아티스트가 있고 그 속에 앨범으로 딱 들어야 되죠. 아이디가 6번으로 자동으로 할당이 딱 되었잖아요. 그거 아니죠. 아티스트 아이디가 11번으로 자동으로 할당이 되어있죠.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아티스트와 그리고 앨범을 만들 때 앨범에 이렇게 belongs to 아티스트로 만들어뒀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has many 앨범이라고 하는 것이 스키마에 들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의 장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앨범은 트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트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구성이 되죠. 이렇게. 그죠? 아티스트 밑에 앨범, 앨범 밑에 트랙 해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굉장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도 입력이 되고 그 아티스트의 앨범도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 앨범 속에 들어있는 트랙들도 제각기 앨범 아이디 7번 그리고 트랙 아이디는 34번, 35번 그죠? 그리고 인덱스 아이디는 1번, 2번 inserted at, updated at 그죠? 그리고 title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원샷에 입력이 되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스키마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이렇게 리턴되는 값, 리턴되는 값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이고 위에도 리턴되는 값의 형태는 이런 형태 되는 것, 요 점을 참고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